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as if I always knew the words. It's alright. It's alright. 야트막한 산에 폭 안겨있는 마을 가중리. 이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깨끗한 유럽풍 주택이 바로 오늘의 마이맨션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연잎 가득한 연못과 아담한 정자가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유혜정 리포터가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하며 주인공 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한층 밝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집. 과연 이 댁의 주인장은 어떤 분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촌 4년차 최미애 씨입니다. 이 집은 대지 1652제곱미터, 연면적 178제곱미터의 2층 건물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따뜻하고 옅은 하늘빛의 벽이 인상적인 거실. 하얗고 깨끗한 부엌이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제8대 9대 충북 도의원을 지낸 최미애 씨는 의원 활동을 마치며 전원 생활을 계획했는데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곳이 바로 이 집이랍니다. 제가 선생님 댁에 딱 놀러오면서 마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셨어요? 네, 우리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녔는데 네. 그 댁에 이제 놀러 왔다가 마을이 너무 예뻐서 네. 여기 그 땅, 빈 땅 있냐 그랬더니 이거 하면서 우리 집 지은 때 이 땅 그 내놨다더라. 얘기 듣자마자 샀어요. 근데 가장 좋은 명당인 것 같은 게 또 앞에 연못도 보이고. 네, 맞아요. 그 연못 때문에 반해서 네. 아, 이 앞에다 집을 지면 저 연못이 우리 집 정원 같겠다. 네, 진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듣기로는 좀 집을 네. 하나둘씩 다 지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저는 제가 사는 집을 네. 그 다른 뭐 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뭐 설계라든가 시공 같은 걸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 자재부터 다 선생님이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단계별로 네. 전부 다 기술자들을 컨택해서 그분들과 상의해서 하나하나 지은 거예요. 선생님이 1인 건축가셨네요. 제가 이제 집을 짓기 전에 한 2년 동안 그 목조주택 시공 실무라는 책을 구입을 해서 그 책을 꼼꼼히 읽어보았고 네. 그래서 아, 집을 어떻게 짓는 거다 머릿속에 환하게 있었어요. 그 전문가의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으려면 결국은 책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거더라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한번 저희가 구경을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네네. 주인장은 집에 썬룸을 들였는데요. 썬룸은 주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만드는 공간입니다. 거실과 이어진 썬룸에는 흐린 날씨에도 환한 햇빛이 가득가득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만든 썬룸에서 비오는 풍경,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기 참 좋다는데요. 손녀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해서 늘 친구를 몰고 와서 노는 곳이랍니다. 하지만 이 집을 다 지은 후 만든 썬룸이어서 주인장이 유일하게 아쉬워하는 공간이기도 하답니다. 선생님, 제가 딱 이 공간에 들어오니까 마치 비밀 정원 온 것처럼 너무 예쁜데 이 공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썬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천장과 사방에서 받고 그리고 뭐 즐기는 곳인데 차도 마시고, 네. 이제 지금같이 여름에는 이쪽에서 고기도 굽고, 파티하고. 로망의 봄날이네요, 이곳이. 근데 썰룸이라고 하니까 햇빛이 이렇게 쫙 받아서 그런지, 네. 위에 이런 재질이나 뭐 창문 같은 네. 것도 네. 좀 투명한데, 특히 요 위에 이거는 뭐예요? 플라스틱 종류? 아. 네. 이렇게 햇빛이 그 투과돼 있죠. 한번 들어보면, 귀뚜라미 소리가 네네. 들리는 게 네네. 봄이나 가을에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추워요. 네. 그럼 이 공간이 네. 어떻게 조금 아쉬우신 건가요? 좀 아쉽죠. 네. 이 공간을 저쪽 그 남쪽에다 배치했으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했을 건데 이쪽은 무조건 이제 시원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그 착각이었던 거예요. 썬룸은 해를 받는 거긴 하지만 이제 좀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이 더 좋겠죠. 그러려면 남쪽이나 동쪽에 지으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해가 여름에는 이제 북쪽으로 가고 겨울에는 남쪽으로 오거든요. 그 썰룸인 거니까 그 해의 위치에 따라서 네. 잘 방향을 잡으면 되겠네요. 네네. 비가 오락가락하는 촬영날에도 집안은 뽀송뽀송했는데요. 동시에 비오는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썬룸이 있어 더 낭만적입니다. 거실 창 앞에는 넓은 테라스를 두었는데요. 비가 그치자 금세 물기가 쏙 빠집니다. 우와,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여기가 그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데크라는 공간이죠. 네, 네, 네. 보통 데크는 제가 알기로는 나무 소재로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네, 네. 이 집은 특유의 이게 돌이 있네요. 네, 나무로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한 6, 7년 되면은 이제 상해서 다시 이제 재시공하거나 뭐 수리를 해야 되거나 그러더라고요. 돌로 하게 되면 그 영구히 다시 이제 손댈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돌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지까지 생각하셔서 돌로 만드신 네,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여기 문틀 같은 경우도 보통은 나무로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불소도장이라고 자동차에 도장하는 것 같이 절대 이제 그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고 영구, 반영구적 그 페인트를 칠해서 이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 나무로 하면 페인트가 한 4, 5년 되면 벗겨지고 또 뭐 나무가 썩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래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 조금만 써도 이제 그 덥지 않고 춥지 않게 만드는 그런 주택을 저에너지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데 저희 집이 바로 이제 그렇게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1년에 그 난방비가 100만 원이 안 들어요. 어머. 그 에어컨을 거의 뭐 24시간 틀어놓고 있어도 1년 그 전기료가 한 2만 원 미만이에요. 2만 원 미만이요? 네, 태양열을 설치했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네. 수입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데크라든가 이런 그 뭐 문틀이라든가 또 저에너지 주택이라든가 그런 걸 전부 다 적용한 집이에요. 집 짓는 3개월 동안 과정 하나하나에 그녀의 애정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었답니다. 주인장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지을 수 있던 비결은 바로 꼼꼼함이었다는데요. 어떤 꼼꼼함이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집을 하나부터 열까지 잘 지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자들하고 네. 집을 지을 때 또는 건축업자하고 집을 지을 때 계약서를 꼼꼼히 써야 된다. 왜요? 보통 그 실패했다는 분들은 평당 얼마 줘달라 이렇게 하고 나서 뭐 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돈을 더 달라 뭐 이렇게 되고 그 약속을 서로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계약서를 꼼꼼히 써두면 절대 이제 그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 기간 네 기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들을 뭘 쓸 건가 네 그 두 가지를 이제 꼭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좀 번거롭더라도 네. 초반에 미연을 방지하려면 그 계약서를 딱딱딱딱 들어가는과 네. 이런 자질을 꼭 챙겨서 쓰시는 네. 게 네. 그게 정말 중요하네요. 평생 살 집은 아무리 꼼꼼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집을 지었다는데요. 자, 이번에는 2층으로 가볼까요? 2층에도 그녀의 꼼꼼함이 빛을 발하는 공간이 또 있는데요. 바로 아들 레유가 들렀을 때 쉴 수 있는 침대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놀 수 있는 선녀만의 놀이방입니다. 전원 생활을 하면서 요리하는 재미가 생겼다는 주인장. 전원주택지가 아닌 마을 속에 있는 집을 원한 이유도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주고 싶어서랍니다. 오늘의 메뉴는 텃밭에서 딴 토마토와 피망으로 만든 스파게티와 샐러드. 우와,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갑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청주 근교에서 멋진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는 최미애 씨. 앞으로 바람이 하나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평생 살 집을 선생님은 만족하시면서 또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사실 텐데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잘 가꾸고 해서 여기서 평생 살고 그리고 그 우리 손녀딸에게 이 집을 물려줄까 해요. 와, 너무 부럽다. 손녀딸한테까지 그렇게 네. 정성을 쏟으신 거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손녀딸이 이 집을 또 자기 취향에 맞게 또 고치고 가꾸고 그렇게 해서 계속 대대손손히 이 집이 이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도의원에서 시민으로 돌아오면서 전원주택을 꼼꼼하게 준비한 최미애 씨. 전기세, 난방비 걱정을 줄여주는 저에너지 주택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애정을 담은 마이맨션. 여기는 튼튼하고 관리가 편한 청주시 남일면의 저에너지 주택입니다. 빛을 듬뿍 담은 저에너지 주택 마이맨션.